우리 어떤 음식이 가장 중요한 음식인가 하는 것은 무슨 물질이 풍부히 들어있는 음식이다? 그렇죠. 항산화 물질, 활성산소가 산화작용을 해서 세포막을 산화시키고, 그래서 세포를 빨리빨리 죽여서 노화 현상이 빨라지는 것을 막아주는, 그렇죠. 그런 항산화 물질, 또는 이 활성산소가 무엇도 산화시켜요? 미토콘드리아도 산화시켜요. 이 미토콘드리아도 산화시켜. 자, 이 미토콘드리아도 파괴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자꾸 이 활성산소가 파괴를 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어떻게 될까? 줄어들죠.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기운이 없어요. 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거든. 당분을 태워서. 우리 당뇨병 강의했을 때, 미토콘드리아에서, 자, 여기 보시면, 요게 미토콘드리아고, 이 미토콘드리아에 당이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 생기가 와서 당을 연소를 시키면 뭐가 생산돼? 에너지가 생산돼. 전기 에너지가 생산돼.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에서 그 부산물로 이 활성산소가 생겨.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가 생기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도 파괴해. 그리고 세포막도 파괴해서 노화 현상을 빨리빨리 진행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각종 질병을 발생시킨다.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가 우리 건강을 파괴하는 원흉이야. 주범이야, 주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를,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를 자꾸 파괴하면 무슨 병에도 잘 걸릴까? 당뇨병에 잘 걸려요. 왜?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 당을, 그렇죠? 이 당을 여기서 태우는데, 그렇죠? 당이, 이게 당이에요. 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고 산소가 들어와서 이렇게 스파크, 생기가 와서 당을 태우면 에너지가 생산되잖아.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를 자꾸 파괴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숫자가 많아야만 에너지 생산을 많이 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자꾸 활성산소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들면 에너지를, 당을 태워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당을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점점 당을 못 태워. 당을 못 태우니까 그 남아 돌아가는 당이 소변으로 나오고, 그래서 그 혈당이 높아지면 이제 그 모세혈관을 자꾸 파괴해서 망막, 모세혈관이 많은 망막이나 콩팥에서 콩팥들이 망가지는 소위
당뇨 합병증이라는 게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뇨 합병증이 콩팥에 생겨서 생기게 되면 모세혈관 신사구체를 형성하고 있는 신사구체라는 것은 소변을 걸러내는 그런 곳인데 그게 알고 보면 모세혈관 뭉치예요. 그런데 그게 잘 망가져. 망가지면 이제 당뇨성 신부전증이라는 병에 걸리게 돼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당뇨성 그래서 이 신부전증으로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당뇨 합병증으로 투석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분들이 뉴스타트에 오면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일지라도 이 뉴스타트를 하게 되면 생기가 들어오고 기본 여건을 이렇게 갖춰주면 이 모세혈관이 굉장히 재생을 잘해요. 그러나 병원에서 투석하고 병원 치료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재생 현상이 영 잘 안 일어나요. 그럼 왜 그럴까? 생기를 모르니까. 그렇죠. 생기라는 걸 못 받아요. 맨날 약으로 뭐 혈당이나 조절하고 있고 당뇨 자체가 좋아지지를 않고 있으니까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식생활 습관도 고치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강의를 듣고 아하 이 당뇨병도 좋아지게 되어 있구나. 그런 것을 내가 알고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생기를 받고 그렇게 되면 점점 그 당뇨 합병증 때문에 망가졌던 신사구체도 그 모세혈관으로 구성된 신사구체도 그 모세혈관 잘 재생해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혈관을 잘 재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신사구체가 잘 재생하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 이게 활성산소가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본래 우리 몸 안에는 이 SOD라는 물질, 자, 이 SOD. 이 SOD라는 물질이 생산될 수 있도록 뭐가 만들어져 있다? SOD라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이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그리고 기본 여건을 잘 갖춰주면, 이 활성산소가, 이 SO 생산이 되어도, 이렇게, 이 SOD라는 물질이 뭐 하냐면, 이 활성산소 자체를 해독해버려요. 그래서 활성산소는 이렇게 세포막도 파괴하고 미토콘드리아도 산화시키고 유전자도 손상 변질시키고 하던 이 SOD가 이 활성산소가 이 SOD라는 물질이 잘 생산이 되면 이 활성산소를 그냥 해독 중화시켜 버려. 어떤 물질로 변해요? 활성산소가 이렇게 물과 산소라는 오히려 우리 건강에 더 유익한 물질로 변해버려요.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전화위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병이 잘 나는 사람들, 잘 걸리는 사람들, 이렇게 활성산소가 생산이 돼가지고, 이렇게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켜서 당뇨도 걸리게 하고, 또 세포막을 자꾸 손상시켜서 세포를 자꾸 죽이고, 그래서 노화를 촉진시키고, 또 유전자를 자꾸 손상시켜서 변질시켜서 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병을 만들어내는 것이 활성산소인데, 이 활성산소를 물과 산소로 해독시켜버리는 SOD 물질이, 이 SOD가 잘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이 병에 잘 걸리는 거죠. 그러면 SOD가 생산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렇지, 생기를 먹어요. 답은 똑같으니까요. 무슨, 뭐, 암이 잘 걸리는 사람도 결국은 뭘 잘 못 받아서 생기를 잘못 받고, 이제 기가 막히는 사람. 기가 막히는 게 생기가 막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SOD 같은 물질을 산화 방지 물질, 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는 활성산소가 몸 안에서 정상적으로 에너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부산물이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놔야 되겠어? 활성산소가 생기면 그 활성산소를 중화해버릴 수 있는 SOD라는 물질을 당연히 만들어놔야죠. 유전자를 만들어놔야지. 그래서 만들어놓고 우리는 그 유전자를 켜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끄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게 따라서 내가 병에 걸리고 안 걸리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유전자를 SOD 유전자를 켜는 사람은 생기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당뇨나 이런 암에 잘 걸릴까? 자꾸 뭐요? 분노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정말로 우리가 내 자신이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살도록 이 삶의 태도를 확 바꿔야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도 그거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알았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놓을까? SOD 유전자는 유전자가 안 켜져서 몸 안에서 산화방지 물질이 생산이 안 될지라도 몸 밖에서 공급이 되도록 해놨겠죠. 그렇죠. 그래서 몸 밖에서 공급되는 산화방지 물질.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 음식 잘 먹고 있으면 화 많이 내도 괜찮아요. 그건 농담이고 그렇죠. 왜 그래요? 네. 식물성 음식에는 각종 산화방지 물질이
충분히 하나님이 들어있도록 만들어놨는데, 그게 이제 비타민 C 얘기도 했고, 비타민 E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각종 식물성 색소. 그래서 모든 색소가 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번에 누가 선물해 주신 토마토가 아주 맛있고, 그렇죠? 색깔이 아주 좋아. 그래서, 네, 여러분, 와, 색깔도 좋다. 와, 모양도 이쁘다. 맛도 좋네. 요게 다 뭐를 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생기 받으라고. 와, 이렇게 향기가 좋을 수 없어. 이렇게 색깔이 고울 수 없어.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먹어도 그냥 먹지 않고 이 마음에서 뭐를 느끼도록 해? 진선미를 느끼도록 해서 그냥 토마토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토마토 하나를 먹어도 어떻게 생기를 받으면서 먹도록 해놨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우리 제주대에서 우리 여기 봉사를 자주 오시는 그 정찬익 선생 그 귤 농사를 하거든요. 그 이제 귤철이 되면 귤을 이제 보내줘. 보내주는데 귤 야 이 귤 참 모양도 이쁘다. 그리고 그 뭐요 색깔 예 손으로 집으면 그 촉감 이런 것이 다 좋게 만들어서 네 그래서 그거를 까면 뭐요 예? 그 물방울이 톡톡톡톡 튀고, 그래서 향기가 착 나고, 말만 해도 침 나오잖아. 그렇죠? 이게 생기를 받고 있는 거야. 이쁘다. 색깔도 참 좋다. 향기도 좋다. 그래서 향기 눈으로 보고도 아름답게 보이고, 향기도 참 좋은 향. 그러면서 가서 이제 하나 먹어보고, 야, 이거 진짜 맛있네, 요거. 여보, 장친다. 한쪽 먹어봐. 그러면, 어머머. 진짜 맛있네. 이러면서 생기를 얻으면서 생기를 받으면서 좀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여러분처럼 이렇게 함께 식사하면서 어머머 이게 어쩜 이렇게 맛있겠을까? 이렇게 하면서 먹은 거야. 그 우리 문화는 옛날 유교식 문화는 좀 잘못됐어. 밥 먹을 때는 입 닥쳐. 이거 뭔가 크게 잘못됐어. 아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또 우리 집 사람이 그 다음에, 요것도 맛있게 생겼네? 그러면서 이제 가가지고 저한테 한 입 탁 넣어주면, 야, 이게 아까 그보다 더 맛있네. 이것이 건강한 식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생기를 받으면서, 우리가 즐기면서, 웃으면서 먹는 거. 자, 그래서 항상 생기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를 마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여러분, 그래서 뉴스타트란 것은 뭐 하느냐 하면 첫째 생기를 듬뿍 받아야 되고 근데 그 생기는 뭐예요? 공짜야.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네. 여러분 물도 본래 공짜야.
우리 사람들이 지하수를 다 오염시켜 버렸으니까 지금은 물이 비싸졌지. 원래 다 공짜. 우리 건강에 가장 좋은 거는 다 공짜예요. 공기는. 물은 일주일 안 마시면 죽어. 근데 이런 좋은 공기. 예. 네. 와, 공기 얼마나 좋아요. 예. 네. 이 공기는 5분을 안 마시면 죽어요. 그만큼 생기는 1초가 안 들어와도 까무르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는 생기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기가 중요해요. 네. 공기. 공기는 5분, 목 졸리면 죽어버려. 그렇죠? 그 다음에 물. 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가만 보면, 휴식, 절제, 다 이런 게 뭐를 위하여? 생기를 받기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 스타트를 깨달으면, 내 건강에 좋은 것들은 비싸다. 구하기 힘들다. 귀하다. 이런 생각으로부터 해방돼야 돼. 왜? 건강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 기린도 사랑하고 원숭이도 사랑하고 우리 인간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건강에 제일 좋은 것일수록 어떻게 해놓으셔야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렇지. 공짜로 만들어놔야지. 그리고 뭐 돈 주고 사야 되면 뭐 가능하면 뭐요? 싸게 사 구할 수 있다. 그래서 흔해 빠지게 해놨어. 근데 우리는 흔한 거는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해. 비싸야 돼. 이건 완전히 우리의 사고방식이 거꾸로 돼 있어.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뭐, 백년근 산삼 한 뿌리에 뭐, 1000만 원 하는 거는 10년 안 먹고, 20년 안 먹고, 50년 안 먹어도 안 죽어요. 그게 뭐, 그런데 뭐 그게 건강에 그렇게 좋겠어. 네. 그, 우리가 이게 완전히 이 선입견 자체가, 관념 자체가 거꾸로 돼 있어. 네. 그래서, 우리 건강에 좋은 것일수록,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 놓으셨다? 흔하게. 이거는 흔하게라는 말은 경상도 사투리로 해야 이게 찐맛이 나요. 쎄 밀리게 해놨다. 천지 빽가리로 해놨다. 그렇죠? 그렇게. 절대로 여러분 앞으로 뭐 비싼 거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강박관념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돼요? 그런 거 있어서 비싸고 하나도 여러분에게 이익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섭취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산화방지 물질이에요. 그렇죠? 산화방지 물질은 뭐? 그러니까 꽃도 이쁘게 피잖아. 와, 꽃 폈다. 그래서, 아, 향기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이러면 SOD가 생산이 돼. 그런 식으로 내 건강을 회복해야지. 뭐, 비싼 거. 뭐 이런 거,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그래서, 우리 건강을 가장 잘 보호해주는 물질은 산화방지 물질이고, 그거는 식물성 음식이다. 그러니까, 뉴 스타트 음식은 뭐예요? 식물성을 위주로 해서,
왜 위주로 해서라는 말이 필요해요. 고기 같은 건 한 쪼가리도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극단적인 채식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린처럼, 그렇죠. 먹한 바 잎사귀처럼, 이거는 하나님이 땡기게 하면 조금씩 먹을 수 있다. 네. 제발,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주위 사람들한테 이상구 박사님은 암 환자 고기 먹으라 카더라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먹을 수도 있다. 제발 먹을 때 너무 많이 처먹지 마시고 가끔 조금씩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자 근데 그래서 왜 건강식은 식물성 음식이라야 되는지를 이제 감이 잡혔죠? 그렇죠. 그게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아, 그 다음에, 여러분. 아,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게 암에 걸리게 되면, 암 환자가 먹어야 되는 거, 먹어야 되는 게 너무 많아. 정신없어. 여기서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 그렇죠. 자, 그거를, 미국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암이 폐암이에요. 이 사람들이 폐암에 많이 걸려서 많이 죽어요. 근데 그래서 폐암에 대하여 각 정권마다 옛날부터 어떻게 하면 이 폐암을 정복할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를 활발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금으로 연구비 지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폐암에 대하여 연구를 많이 하다가 우연히 어떤 과학자가 연구를 하다가 뭘 발견했냐고 하면 이 폐암 환자들의 피검사를 해보면 평균적으로 폐암에 걸린 환자들의 피 속에 농도, 혈중 농도 중에 뭐가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뭐가 낮냐? 여기 보면 베타카로틴. 이 베타카로틴이라는 물질, 색소예요, 이게. 무슨 색소냐면, 이 당근색, 주황색이라는 색소예요. 이 베타카로틴이 수치가 딱 낮아. 이제 그거를 발견하고, 이제 자기 연구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도 방송 신문 기자들도 이 폐암에 대한 어떤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빨리 보도를 하려고 애를 쓰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판에 폐암 환자들의 혈중 베타카로틴 수치가 낮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학자는 베타카로틴 섭취가 부족해서 폐암에 걸린다는 말은 과학자들은 하면 안 돼요. 그게 그렇게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래서 베타카로틴을 많이 섭취하면 폐암이 예방된다. 이런 거는 아직도 모른다고. 그건 더 연구를 해봐야 그 연관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베타카로틴과 폐암과의 관계가 정말 그런지.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폐암 환자들의 베타카로틴 혈중 농도가 어떻게 낮다라고 논문을 발표한 것밖에 없어.
근데 이제 이게 신문기자들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뻥이 들어가. 베타카로틴 섭취를 잘하면 폐암에 안 걸린다. 이게 뻥이야. 그 연구를 한 과학자는 그런 말 안 했다고. 그 논문 맨 끝에 보면 과연 베타카로틴이 낮은 것이 폐암 발생에 관계가 있고 또 그러므로 베타카로틴 섭취를 증가시키면 폐암이 예방될 수 있다는 것은 아직도 더 깊이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의사들이 하는 얘기야, 과학자들이. 그런데 신문 방송 기자들은 어떻게 해? 베타카로틴을 먹으면 폐암이 뭐요? 예방된다 카더라.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그렇잖아도 이 폐암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와 그래? 베타카로틴을 섭취하면 폐암이 예방된다고? 그러면 누구나 먹어야 돼, 안 돼? 예. 그래가지고 폐암 환자도 아닌 사람들이 베타카로틴. 그래서 이걸 막 이제 미국 제약회사들이 그래가지고 베타카로틴은 알약. 이게 약이 아니야. 베타카로틴은 한 그 이런 당근이나 이런 데 있는 고구마, 호박. 오늘 호박죽 먹었죠. 베타카로틴 왕창 먹은 거야.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 되는데 미국선 이게 다 알약으로 만들자 이래가지고 알약을 만드는 게 그 비타민 C 같이 불티나게 팔린 거야. 그러니까 이 제약회사가 막 돈을 버니까 막 이게 막 걷잡을 수 없이 팔리는 거야. 한국에서 옛날에 비타민 C 팔렸듯이. 근데 그게 이제 그 소식이 태평양을 건너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진지 아세요? 녹즙 파동이 일어났어. 막 그때 막 농촌에서 막 당근 심어 가지고 막 가마니로 막 그래서 각 집에서 뭐예요? 가마니로 당근을 사와 가지고 온 식구가 막 디립다 뭐요? 그 녹즙기 사가지고 막 너무 집집마다 너무 시끄러워졌어. 막 당근즙 만들어서 마신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손바닥이 노래지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녹즙기 회사들 돈 뭐요? 와, 많이 벌었어. 그거 뭐 녹즙기 한 대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짜리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녹즙기 회사들끼리 막 또 싸우고 막 그랬죠. 근데 이제 그 당시 그때 난리 치던 거 어디 갔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파동이 많이 와. 화끈하게 막, 지금은 아무도 안 해. 자. 그러다가 이제 미국 제약회사에서 좀 욕심이 생겼어. 조금 억울해. 왜? 베타카로틴 알약이 막 팔리는데 그 알약은 약이 아니야. 약으로 분류 안 해. 미국 식약청에서 식품보조제로 분류가 돼. 그러니까 이거를 폐암 예방제 약으로 분류하면 이거는 값이 엄청 뛰어. 그러나 식약청에서는 그렇게는 해줄 수 없죠. 왜? 베타카로틴 알약이
폐암을 예방한다는 증거는 아직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제약회사 측에서는 이거를 빨리 그 이 베타카로틴 알약이 이 폐암 예방제라는 약으로 승격을 좀 식약청에서는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값이 10배로 뛴다고. 그래서 이제 각 제약회사들 다 모여가지고 의논해서 이제 민원을 청구한 거요. 이거 승격시켜달라, 베타카로틴. 그래서 이제 식약청에서는 그건 안 된다. 너희 제약회사 측에서, 실제로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인 사람과 안 먹인 사람 사이에서, 이, 과연 먹은 사람들 쪽에서 폐암 발생률이 안 먹은 사람들보다 뭐예요? 현저하게 떨어지더라. 그것을 증명해 오라. 이렇게. 그래서 제약회사 측에서 증명하겠다. 조건을 제시하라. 그래서 이제 식약청에서 어떻게 조건을 제시했냐면,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쪽에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는 사람 만 명이면 만 명. 이쪽에 밀가루 알약, 베타카로틴이 아닌 밀가루 알약을 먹는 사람 만 명 해가지고 이거를 계속 먹도록 해가지고 10년 후에 보자. 10년 동안에 실제로 진짜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은 사람이 폐암 발생이 사실은 낮고, 베타카로틴 안 먹고 그냥 밀가루 약을 베타카로틴 알약인 줄 알고 먹은 이쪽 그룹이 폐암 발생률이 뭐예요? 높은지 보자. 그렇게 증명이 되면 우리가 승격시켜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제약회사에서 해보니까, 그래서 그 연구 대상이 다 어떤 사람들? 꼴초들 2만 명을 모아라. 이렇게 돼. 그러면서 3개월에 한 번씩 엑스레이를 찍고, 피검사를 해보고, 이제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다, 그 2만 명이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데, 그거를 다 그 사람들 연락하고 막 편지 보내고 막 피 뽑고 엑스레이 찍고 막, 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 수많은 사람. 그래서 그거를 하고 있는데 제약회사 측에서 이거 막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을 연구개발비라 그럽니다. 연구개발비가 막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0년 동안 했다가는 식약청에서 베타카로테인을 알약을 폐암 예방제다라고 승격을 시켜줘도 이게 본전 찾기가 어렵다는 이제 이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 측에서 식약청에 뭐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6년 동안 해왔는데, 이게 10년을 하려니까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지금, 6년밖에 안 됐지만은, 여기서 지금 실험 결과를 한번 뚜껑을 열어보자. 그러니까 식약청에서도, 오케이. 뚜껑을 열어봐서, 와, 과연, 6년 동안 했는데 이렇게 베타카로틴 먹는 게 폐암의 예방이 되네? 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면 자기들도 고려해 보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뚜껑을 열어봤어요. 그래서 여기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그 다음에, 이제, total mortality. 폐암 때문에 죽은 사람 사망률. 밀가루 알약, 베타카로텐이 아닌 밀가루로 알약을 먹은 사람들의 사망률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초록색 줄은 베타카로텐 알약을 먹은 사람들의 사망률이 나왔어. 누가 더 많이 죽어? 이게 막 기상천외한 놀라운 쇼킹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것이 바로 이게 의사 미국 의사 신문이에요. 그래서 의사 신문에서 대서 특필을 한 거예요. Avoid. Avoid는 뭐예요? 피하라. 하지 마. 피하라. 뭐를 피하라? Adding. Adding은 첨가하는 거야. 뭐를 첨가하는 거? 베타카로텐을 첨가하지 마라. 베타카로텐을 일상생활에 먹는 음식에 베타카로텐을 더 첨가해서 먹지를 뭐요? 몰라. 이래가지고 그때까지 잘 팔리던 베타카로텐 알약도 안 팔리게 돼버렸어. 왜 베타카로텐 알약 먹은 쪽에서 폐암이 더 많이 걸려버렸어.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좋은 거라고 해가지고 비싼 돈 주고 많이 먹지를 뭐요? 말해. 모든 것은 다 적당하게 섭취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 방 냉장고 안에 그런 거 있으면 버리는 것이 좋은데, 혹시라도 아까우시면 어떻게 하시냐고 하면 버리지 말고, 예? 그죠.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찔끔찔끔 먹으세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거 이렇게 먹고 있으면 내 마음 속에서 생기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돼요. 역시 내 유전자를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랑이야. 그래서 그쪽이 확실하게, 그쪽을, 생기 쪽을 내가 확실하게 신뢰하는 마음이 확실하고 강할수록 여러분 유전자는 빨리 회복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괜히 돈 쓰지 마. 그래서 저는, 심지어 세상에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예,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제 단골 치과 의사가, 제가 이제 뉴 스타트 하는 사람인 줄 아는데, 그럼 이제 이 사람은, 그 치과의사 선생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해? 아, 식이요법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설, 추석 이렇게 되면 꼭 선물을 보내요. 근데 뭘 보내게? 홍삼. 써서 못 먹겠는데. 그래서 참, 그래서 막, 그 홍삼 매니아 가까운 사람들 있으면 대신 주죠. 그러니까 생기를, 뉴 스타트는 생기를 받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계속 그런 거를, 그런 소위 몸에 좋은 거라는 것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압도적 대다수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녹즙 파동도 대한민국에서 갑자기 끝나버렸어.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 형사님 그러면 그 녹지 파동이 왜 끝났는지도 몰라. 그게 왜 이런 내용을 알면 아하. 그러니까 베타카로텐을 그냥 좋다고 별로 필요 알약을 먹어야 될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 자꾸 먹어요. 그게 먹으면 그게 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기 받는데 방해가 돼버려. 그래서 과식, 과잉 섭취는 부족한 것보다 뭐예요? 오히려 부족한 것보다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그런 거 뭐 비쌀수록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비쌀수록. 이렇게 얘기하면 억울하신 분도 계실 텐데 상관없어요. 비쌀수록. 비쌀수록 뻥이 더 들어있어. 홍삼 얼마나 비싸요. 그래서 이거 또 홍삼 하시는 분들도 쳐들어올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학계에서는 벌써 다 밝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깊이 연구를 사람들이 안 하고 그냥 좋은 것만 많이 먹으면 좋다. 이렇게 돼가지고 오히려 돈 쓰고 우리 실제로 유전자 생기 받는 데는 방해를 끼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예, 예. 그래서 식약청에서 막 스톱 그랬다고. 나중에 실험 대상자들이 어떻게? 예, 소송하면 어떻게? 왜 이런 실험을 허락했냐. 이러고 나오면 정부가 입장이 곤란해져. 그래서 의사 신문을 통해서, 자, 절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런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는, 베타 카로텐 먹는 게 다 막 먹고 있었다고. 그럼 비타민 C는 예외일까요? 아니에요. 베타카로텐을 비타민 A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뭐 좋은 거, 생기 빼고 좋은 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철저히 생기에 대한 새로운 확실한 인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채식만 하다가, 고기가 땡긴다. 물론, 채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채식 손이 좀 많이 가.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여러 가지, 채소 종류를, 여기서는 밥에도 콩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두부도 자주 나오고, 견과류도 자주 나오고, 이래서 가능하면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보통 채식 그러면 뭐예요? 이게 고기 안 먹는 것이 채식처럼 되어 있어. 그러니까, 고기 안 먹는 대신에 뭐예요? 그런 단백질을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는, 그러니까 콩이 단백질 분량이 한 25%가 돼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현미 쌀은 단백질이 없냐? 천만에 거기는 8%가 있어 단백질이.
그리고 이제 그 밀, 밀 종류는 밀은 쌀보다 뭐를 잘 만들 수 있어요? 국수나 빵을 만들 때는 밀을 사용해야 돼. 왜 그래요? 예, 네,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쌀은 단백질이 8%밖에 안 돼 가지고 이게 빵을 잘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은 옛날부터 밀을 그 많이 먹었기 때문에 단백질 부족이 별로 없었어. 그런데 우리는 단백질이 낮은 쌀을 주식으로 했기 때문에 비교적 단백질 부족 상태가 많았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근데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은 요즘 20대에서는 뭐 쌀을 별로 뭐야 안 좋아하는 거 같아. 빵 이러니까 이제 이 체격이 뭐요 점점 커져. 그렇잖아요. 키도 커지고 예, 몸무게도 나가고 자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채식을 하면서 이런 견과류나 콩 종류 이런 거를 신경을 충분히 안 쓰면 우연히 가다 보면 단백질이 부족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가 되면 단백질이 풍부한 그 고기 종류가 땡기게 돼. 아시죠? 그럼 고기는 안 돼.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고기를 조금 먹는데 어떤 고기를 선택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그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면 생선, 생선 쪽을 많이 선택합니다. 왜 생선이 다른 육고기보다는 콜레스테롤 함량도 낮고, 지방 함량도 낮고, 그리고 이제 깨끗한데, 그 생선을 선택할 경우, 생선 중에도 어떤 생선이 더 나을까? 라고 할 때, 예, 여러분, 그러니까 참, 이제, 그, 이제,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생선은, 어떤 생선은 먹을 수 있다? 참 재미있는 말이야.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는 생선은 먹어도 괜찮다. 그런데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없는 생선은 뭐예요? 먹지 말라. 이렇게 되면요, 거의 대부분의 해산물은 못 먹어.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뭐 낙지, 오징어, 뭐 게, 뭐 새우, 뭐 이런 거는 다 그냥 비늘하고 지느러미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해산물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특히 요즘 이 세상에서 이 오염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해산물들은 주로 이 바닥을 기는 얕은 물, 더러운 물. 그러니까 새우도 많이 오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새우니 뭐 대게니 뭐 이런 건 먹으면 진짜로 나쁜 세상이 돼 있어. 바닷물들이 다 뭐요? 낮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강하구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개, 조개는 뭐 청소부요? 모래 청소부야. 전복 이런 건 뭐 청소부요? 바위 청소부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유조선인가 뭐 이게 이제 기름이 흘러 나와서 기름이 둥둥 뜨고 이제 그래서 해안가 바위들을 다 이제 콜타르처럼 어떻게 덮어 이러면 그거 누가 청소하게? 전복이어서 다 굴 이런 건 아주 나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뭐 멍게, 굴, 그래서 오징어, 뭐 낙지, 뭐 이런 거 여러분 저도 옛날에 전복 무지무지하게 좋아했는데 그래서 이제 먹을 생선을 자 여러분 뭐 무슨 생선이 생각납니까? 지느러미하고 비늘 있는.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는 생선은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돔, 우럭, 연어, 조기. 그렇죠. 몇 가지 안 돼요. 예. 근데 요 몇 가지들이 왜 성경에서 이 몇 가지들을 그 희한하게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대 이렇게 해놨다고. 근데 이런 생선들은요 비늘도 이런 것들은 살고 있는 수역이 물이 좀 깊고 깨끗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갈치 뭐 이런 거 있죠. 갈치는 뭐예요? 낮은 바다에서 바닥에 무슨 그 죽은 해산물 시체 이런 거 처리하는 청소부들이야. 그래서 뭐 꽁치 뭐 갈치 이 치자 들린 거는 별로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이 조기, 돔, 그 이런 생선들은 비싸 또. 그 이게 깨끗해서 그래. 그렇거나 이제 여러분이 소고기 종류가 땡기면, 저도 소고기 종류가 만약 땡긴다면 저는 마블링 잔된 거는 여러분 먹지 마세요. 마블링이 그게 희끗희끗한 게 그게 뭐요? 전부 기름기요. 그 기름을 태워서 먹는다는 거 아주 암 환자들에게는 정말 안 좋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정말로 쇠고기가 땡기면 우리 집 사람한테 여보 그 뭐라고 장조림 좀 만들어 봐 그래 장조림 장조림은 어떻게 피 빼고 기름 쫙 빼고 그래서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 그 저는 이 쇠고기를 좋아하는데 거기서 고기 냄새가는 못 먹어요. 그러나 옛날에 대한항공 타면 장조림 나왔어. 그 대한항공 장조림이 저는 참 맛있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리고 이제 계란. 전 옛날에 계란을 일체 안 먹었어요.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그래서 식당 가서 비빔밥 시킬 때 계란 빼주세요. 뭐 이러고 그랬는데. 이 계란이 최근에 와서 새로운 각광을 받고 있어. 콜레스테롤, 계란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노른자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들어가도 우리 혈중 농도를 잘 높이지, 뭐요?
않고, 그런, 건강에 그렇게 해를 끼치는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계란은, 계란 먹기로 했어요. 계란 먹기로 했다고 해서 뭐 매일 하루에 한 개씩 먹는 게 아니라, 뭐 일주일에 뭐요 하나 내지 두 개, 그리고 뭐 장조름 뭐 한 끼 내지 두 끼, 뭐 그리고 뭐 생선 구이, 뭐 그리고 그렇게 먹으면 채식한다고 해서 지겹고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가끔 때때로 이렇게 해주면 그래서 그래서 나는 채식을 꼭 해야 돼.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이 식생활에서 저를 가만 보면 이 뉴 스타트 프로그램을 실제로 할 동안은 그런 게 전혀 안 땡겨요. 그런데 이제 언제 땡기냐 하면 프로그램 안 할 때는 좀 이 먹는 게 좀 뭐예요? 좀 부실해. 그냥 적당히 현미 시리얼 해가지고 뭐 두유하고 해서 간단히 먹고 뭐 우리 집 사람 음식 솜씨가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다른 거가 땡기는 이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 식생활 뉴 스타트를 한다고 해서 식생활 그 자체를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고 유연하게 보세요. 유연하게. 그래서 내가 그런 동물성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뭐예요? 조금 요 정도만 먹고 말자. 이렇게 해야지 시큼먹으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이 내 마음의 유연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암 환자가 뭐 이거 뭐 고기 조금만 먹었다가는 큰일 난다. 이런 그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암 환자들이 많아요. 자, 그런 문제도, 공포심의 문제도 결국은 이 생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수록 그런 공포심이 많아요. 그래서 생기가, 우리한테 생기를 잘 받고 있으면, 우리가 이 뉴스타트 생활도 완벽하게 공식대로 해 나가다가 보면 그 음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난소암에 걸렸던 그 중3 때 난소암에 걸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뉴스타트를 잘 해가지고 낳은 여학생이 있어. 걔가 지금 이제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얼마 안 됐는데 또 이 파업한다고 네, 참 이렇게 됐는데 이제 걔도 이제 그 뭐 막 엄마한테 막 왜 소금 너무 많이 넣죠? 이게 짜면 큰일 난다. 왜 이 딸을 죽이려고 그러냐? 막 그러고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지. 그런 식으로 음식을 너무 정밀하게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야? 생기야, 진선미, 사랑이야, 유연성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걔도 그걸 깨달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이러다가는 음식 때문에 유전자 다 끄겠다. 그래서 항상 뭐가 뭐보다 중요하다? 예? 음식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 생기야. 생기는 그게 실체고 음식이나 운동이나 물 마시는 거나 호흡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기본 여건으로서 생기를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지. 그것 때문에 음식 때문에 병이 낫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생각을 여러분 꼭 흔들리지 마시고 너무 자기를 닥달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굳은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기가 먹고 싶어서 한 두 점 먹고 나서는 밤에 악몽을 꾸는 거야. 막 암이 여기서 막 일로 퍼지는 거고. 그럼 얼마나 손, 그게 마음의, 마음 부분이 실제 음식이나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생기를 위주로 해서 뉴 스타트를 하시고,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